거의 영양실조 수준입니다. 영양실조? 어? 먹고 있지만 영양실조다. 어머. 2.5배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대장지방이요? 대장지방이요. 평소 예린 씨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올해 31살인 김예린입니다. 아 진짜? 우와! 우와 멋있어! 멋져. 제 업무는 전시 기획도 하고요. 또 작가님들 컨택도 해서 구성안도 짜고 있고 소장품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안 먹었어요. 보통은 잘 안 먹는 편입니다. 점심 때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나신 거예요? 점심을 뭘 드실까? 샐러드네. 다이어트 하시네. 전혀 살찌는 식단이 아니거든요. 채소만 있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살찔 일이 없으실 텐데요, 그죠? 아 이게 나오네요. 아, 역시 아니 보물 상자가 있었구나. 군것질 스킬이 나오네요 또. 아, 미니 편이죠. 보물 상자가 있었어. 아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뭔가 단 거를 계속 꺼내서 드시네요. 가끔씩 당 떨어질 때 먹는 편이고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가끔씩 먹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먹는 것 같습니다. 가끔이라고 가끔이 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실례지만 그럼 샐러드는 왜 드신 거예요? 예. 식이섬유를 드시기 위해서. 아 그런 거예요. 일종의 양심 같은 거죠. 박물관 김예린입니다. 저희 주말에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일어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실례지만 저 자리에 한 24시간 앉아 계시는 건가요? 민정아! 잠깐만. 아까 내가 오전에 하라고 했던 파일 정리 다 됐어? 한번 가져와 봐봐. 민정아, 나 우편물 좀 갖다 주라. 민정아, 잠깐 와봐봐. 그대로 앉아서 이제 입만 움직이시는군요. 보통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스타일이시지? 약간 소위 네. 상사의 갑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 네. 근데 민정 씨도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 게 이제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셔. 너무 많이 부르시니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서는 계속 군것질을 하셨는데 평소에 단 거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단 음식? 단 음식? 좋아합니다. 일하다가 당 떨어지시니까 맞아. 드시는 것 같아요. 혈당이 떨어져서 간식을 자꾸 섭취한다는 사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당뇨가 없는 정상인에서 혈당이 저혈당으로 떨어져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 그거 핑계인가요? 다들 핑계. 아, 나 당 떨어졌어 네. 이러면서 일하다가, 먹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하다가 당 거 당기면 이제 네. 당 떨어져서 섭취해야 돼, 당 걸 먹어야 돼 얘기를 네. 하는데 실제로 당뇨가 없으신 분에서 저혈당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아까 샐러드 드시면서 이제 간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간식을 먹기 위해서 밥의 양을 줄이고 네. 칼로리가 적은 식사를 먹으면서 네. 충분히 그 이상의 칼로리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원장님 온화한 티시네요. 그러니까 완전 네. 티야. 웃으면서 팩트를 탁 그러니까. 아 그럼 간식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줄여야지. 왜 이렇게 커졌어요? 원장님한테 왜 이렇게 삐졌어요? 아니 밥이라도 줄이고 간식 먹어야죠. 그렇죠? 환자분들 보면은 항상 그 줄인 양 이상의 간식을 드세요. 아, 맞아, 맞아. 네. 줄인 게 의미가 없게 만든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퇴근하셨구나. 아 드디어 저녁입니다.
어, 걷는 모습 처음 봐요, 지금. 지금. 첫 기상. 아, 걸을 줄 아시네요. 첫 기상. 아, 동생들이랑 같이 사시는구나. 어, 동생분들이 되게 날씬하시다. 그러네. 나 밥 먹으려고. 너네 밥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진짜? 더 안 먹어도 돼? 어, 딱히. 뭐 먹을 게 있나? 아, 또 늦은 시간인데 먹기에는. 그 지금 시간이 밤 10시란 말이죠. 네. 아! 예. 탄수화물류. 아, 아 냉동 새우볶음밥. 아, 저거 굉장히 편하긴 한데. 저 냉동밥이. 요리를 할 시간도 없고 간편하다 보니까 냉동볶음밥이나 냉동빵? 냉동만두? 한 일주일치 정도의 냉동식품은 구비해놓는 편입니다. 저녁을 10시에 드신다고요? 좀 늦게 드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반찬 하나 없이 드시네, 그냥. 그러니까 김치나 뭐 채소가 전혀 없이. 간편식을 좀 즐겨 드시잖아요. 근데 예린 씨의 저런 좀 식습관이 괜찮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네. 현재 예린 씨의 식생활만 봐서는 거의 영양실조 수준입니다. 거의 영양실조 수준입니다. 영양실조? 어? 먹고 있지만 영양실조다. 어머. 일반적으로 영양실조는 체중이 적게 나가는 저체중인 분에서 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비만인 사람에게서도 상당히 자주 발견됩니다. 와. 예린 씨 같은 경우만 봐도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과도하게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간편식은 나트륨을 비롯해서 지방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하면 점점 살이 찌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 심지어 별로인 표정을. 아, 과일 파티. 과일 먹는 속도가 좀 남다르시네. 그러니까 약간 식사보다는 군것질이나 과일 먹을 때 속도가 더 빠르세요. 사실 가운데 동생은 한 점도 안 드셨어요. 근데 또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밥 배, 디저트 배, 과일 배 다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어디선가 들었어요. 과일은 식 전에 먹어야지 식 후에 먹는 과일은 정말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고 이는 결국 우리 몸에서 어떤 칼로리나 또 이제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린 씨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다음에 바로 과일을 섭취한다면 이 역시 몸에서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식후에 먹는 과일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전에 두세 조각 정도 먹으면 오히려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겠고요. 지금 점심을 너무 샐러드로 가볍게 드신 다음에 단 것들을 계속 드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허기 가진 느낌이 계속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밤에 이렇게 한번 식사를 하는. 그거네. 네. 입은 달고 맛있었지만 배는 충족감이 없었던 거야. 아.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인정. 인정. 바로 인정. 밥보다는 간식을 좋아해서 사실 바쁘면은 그냥 안 먹을 때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먹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예린 씨의 평일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네.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근데 주말에는 또 어떠실지, 주말에 반전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말은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좋아하는 메뉴가 나온 것 같아요. 아빠네 아빠네. 탄수 탄수 지방 탄탄지 크림 폭탄 빠네. 예린이는 크림이지. 크림. 아, 크림을 좋아하시나 봐요. 크림 파스타 참 맛있죠. 저거 다 살로 가는데 저거 큰일이네. 아유.
근데 맛있으면 0칼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야 아니, 저거? 아 아니에요. 저도 맨날 행복이 찐다 행복이 찐다 하는데 살이 찌는 거였더라고요. 아. 근데 계속 느끼한 거 먹으니까 지금 나왔으면 느끼한 거 먹으니까 나왔으면 느끼한 거 먹으니까 우리 단 것도 이따 카페 가서 어? 먹을래? 아 이제 느끼한 거 배, 단 거 배. 디저트, 디저트 타임. 게임 먹자. 좋지, 좋지. 야, 이거 완전 크림 엄청 많아. 우와, 맛있겠다. 크림? 연희 씨 크림걸이었군요. 크림걸. 추가했어, 크림? 음료수에도 휘핑크림 있다. 그러네. 대부분 저 정도의 디저트면 커피는 약간 아메리카노로 약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살이 쪘을 때는 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어, 그렇죠.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안 불러, 안 불러. 맞아 맞아. 어, 배가 안 불러. 없어요? 안, 어, 이게 위가 늘어난 상태에서는 배가 안 불러요. 그 더 늘어나니까 계속, 계속 넣을 수 있어요. 계속. 너무 잘하시네. 아, 일단 박수 한번. 친구분들과 함께한 예린 씨의 주말 일상 저희가 엿봤는데 조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디저트를 드실 때 보니까 약간 조절감을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막 단맛이 너무 좋고 약간 거기에 중독된 것 같은 느낌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막 드시면서 나도 모르게 더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후회하시고 이 악순환에 빠지신 거 아닐까 해서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제 생각에. 체중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좀 약간 위축된 네. 모습이 많이 보이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크림 파스타에 생크림 가득한 디저트. 이 칼로리가 정말 엄청날 것 같거든요. 일단 아까 드셨던 그 빠네 크림 파스타의 칼로리가 어느 정도나 될지 혹시 아시나요? 마크파. 마크파 세죠? 한 500칼로리? 마크파 아, 한 1000 넘어가. 700 될 것 같아, 700. 아니야, 1000 넘어가. 한 1000... 진짜? 무려 1500칼로리. 그래. 마크파가? 1500칼로리. 그래. 마크파가? 보통 여성의 1일 권장 칼로리가 한 2000 칼로리 정도인데 크림 파스타를 드시면 거의 한 끼로 하루 1일 권장량의 4분의 3 정도를 채운 셈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 김예린 씨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살이 쪘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근데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이번엔 김예린 씨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저희가 심층 분석해 볼 텐데요. 자 과연 어떤 방법인지 김 비서 네. 소개해 주시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줄여주는 비서들의 히든 카드죠. 의뢰인이 살이 찐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상담 꼼꼼하게 제가 준비했어요. 네, 상담하기 전에 여러 가지 리서치랑 이제 데이터 측정을 할 건데요. 방문하셔서 이제 측정하시는 데이터 측정은 총 세 가지예요. 살이 찐 원인을 아주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주나 봐요. 우선은 고객님 데이터 분석 결과 나왔는데요. 고객님은 어깨서부터 팔뚝, 이제 등살, 맞아요. 윗배, 아랫배 이쪽이 좀 많이 쪄요. 근데 골반이 되게 작고 다리는 날씬한 편이라서 딱 이제 고객님들이 봤을 때 상하체가 좀 불균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랑 비슷하시다. 다리는 날씬하신데 아, 저도 상체예요. 아, 상체에 좀 위험한 점은 뭐냐면 상체로 살이 찌게 되면 이 장기 사이사이에 있는 이 내장 지방이 많이 찌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좀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실제로 고객님의 내장 지방 수치를 보면 이제 단면적이 162제곱센티미터예요. 정상 범위가 60제곱센티미터 이하예요. 정상 범위가 60제곱센티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정상 범위의 2.5배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장 지방이요? 내장 지방이요. 내장 지방이? 근데 내장 지방은 뭔가를 많이 드셔서 찌는 지방은 아니에요. 많이 드시기보다는 불규칙한 식사 때문인데 고객님의 지금 현재 식사 패턴이 저녁에 조금 좀 늦을 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자면서도 이 내장 지방에 대한 소화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과식이 아니라 불규칙 식사다. 맞아. 규칙적으로 해야 돼. 또 문제는 뭐냐면 살이 찌면은 복부 쪽으로만. 맞아. 네. 그래서 이거는 건강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과학적인 심층 분석을 통해서 김예린 씨의 현재 몸 상태 네. 확인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이 측정을 주기적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저도 이걸로 다이어트를 또 했어가지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뢰인 김예린 씨를 위한 맞춤형 다이어트 솔루션은 무엇일지 김 비서 네. 공개해 주시죠. 네,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리즈 시설로 되돌아가기 위한 김예린 씨의 맞춤형 솔루션은 바로 무조건 삼시세끼 몸속에 영양소를 가득 채워라 입니다. 제 다이어트 모토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굶는 다이어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는 식습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 음식을 끊어내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